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우리 서희탐구 그리고 한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0학년도 6월평가원 시험을 치르셨는데요. 선생님은 고3 때 6월평가원 치르고 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친한 친구 중에 박수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6월평가원이 끝나면 그동안 고생했던 서로를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너는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둘다 하고 싶은 게 똑같았어요. 뭐를 하고 싶었냐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평범한 건데 예쁘게 꾸미고 신촌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수다를 떨고 싶었던 것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선생님이 고3 때 6월평가원 시험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험처럼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못 보고 나서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상태로 예쁘게 꾸미고 나서 어쨌건 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풀기로 했으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그 친구랑 같이 신촌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 생각을 했던 게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기쁨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선생님 개인 SNS에 올려서 소감을 물어봤더니 요번에 한국사 시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쉬웠는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나 봐요. 본인이 정말 한국인이 맞는지 국적이 헷갈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해서 국적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망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다 망하고 아직까지 다 잘못해온 것 같아서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능도 아니고 6월평가원을 잘못 봤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사실 더 앞을 내다봤을 때는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 망한 인생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는 내가 마지막에 내 스스로 인생을 평가할 때나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절대 여러분 망했다던가 지금 겨우 100세 시대에 20살 정도를 살아놓고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망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주 소수이지만 또 어떤 댓글도 있었냐면 생각보다 6월평가원 시험을 잘 봐서 자만할까 봐 걱정한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자만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요둘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대답이 여러분 이거 수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6월평가원 시험 치르셨고요. 6월평가원 시험 이후에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앞으로의 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잘 꾸려 나가셔서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여러분과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한국사 전반적인 난이도라던가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선생님 빠르게 지나갈게요. 근래 치러졌던 시험 중에서 가장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20학년도 대비 6월평가원 시험은요.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19학년도 수능보다도 약간 더 쉬웠고, 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올해 치러졌던 3월달에 서울시 교육청 시험보다도 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그냥 기본적인 흐름이라던가 개념 강의를 한번 들은 것 정도로도 만점까지는 아니어도 무난하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시대별, 그러니까 근현대사랑 전근대사별로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뭐 예전에 예고를 했었던 대로 전근대 열문항, 근현대 열문항의 이 비율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시기별 분포를 보면 조선시대 근세 파트 일제강점기가 조금 강조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항봉 분포 이외에는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원래 한국사는 킬러 문항 자체가 없고, 무난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풀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고난도 문항을 보면요. 선생님, 시험이 쉬웠다고 하는데, 오답률이 어떻게 75%, 73%, 6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생각하시겠죠?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씁쓸한 건데, 왜 요번에 세계사 시험, 동아시아사 시험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들도 끽해야 62% 오답률? 근데 한국사에서 75%, 100명 중에 75명이 모두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셔서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쉬운 문항,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항들도 많은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해서 좀 틀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좀 주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게 4번 문항 있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전시과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이 우리가 볼수 있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근현대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근현대사가 많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100주년이 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근현대 파트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은 겨우 개념 강의만 함께 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랑 파이널이 남아있는데 개념 강의까지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6월 평가원이었다면 선생님이 올해 처음 짜잔 하고 선보이는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역대 나왔던 개정교육과정의 난이도와 유형에 적합한 문항들, 기출 문항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패턴을 구분을 했고요. 이 패턴별로 여러 개의 선택지에 여러 개의 이제 자료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략한 내용만으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항 유형을 점검해 볼수 있는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들었는데 문제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던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들으셔도 좋고요. 더 권하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한국사를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개념을 전혀 보지 않은 학생들을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문항 유형이 잘 적합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점검해 보고 싶은 친구들이 9월 평가원 전에 문제풀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 9월 평가원 이후에 3단계 파이널에서 9시간의 기적으로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개념까지 단 9시간 만에 모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 영상은 모두 끝이고요. 여기서 끝이면 안 되죠. 우리 한국사 해설 강의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